성공했으면 하는 유튜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댓글로. 안녕하세요, 그리다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밌는 걸 들고 왔어요, 제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시간. 드디어 실버버튼이 제품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까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 혼자 까볼 순 없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실버버튼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롱! 아, 박수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가볍고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왔습니다. 그럼 뜯으러 가시죠. 그리다. 까볼게요. 개봉! 어? 딴따단! 에이, 딴따단! 와, 예뻐. 와, 핵 반짝거린다. 그리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쳐! 제가 또 실버 버튼을 받았는데 그림 유튜버가 어떻게 이걸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또 한번 끄적여 봐야죠? 그래서 이 유튜브 마크가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 이제 생각을 막 해보다가 여기를 바닷속으로 만들 겁니다. 돌고래를 또 이렇게 스케치를 따로 해왔고요. 일단 배경 작업을 하고 얘를 마지막으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란. 벌써 예쁘죠? 저희의 어떤 잠재력을 이 바다에 비유를 해서 바다가 깊고 넓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잠재력도 깊고 넓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더 많이 남았다. 그래서 저희는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뜻을 담아서 바다를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 골드 버튼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 경우를 대비해서 마스킹 필름을 붙여왔습니다. 신안에서 나오는 마스킹 필름이라는 건데 이렇게 지금 두 군데로 붙였어요, 두 번. 오늘 쓸 재료는 지난번에 챌린지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홀베인 아크릴 과슈입니다. 아크릴 과슈는 아크릴처럼 빨리 굳고 은폐력이 좋은 과슈입니다. 과슈만의 또 색감이 있어요. 색상표를 보시면 일단 굉장히 매트하고요, 표면이. 색감이 전체적으로 엄청 튀는 컬러들이 없어서 그런 매력의 과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그리다. 바닷속에 빛이 이렇게 촥 들어오는 그런 느낌도 내주도록 할 겁니다. 아크릴 과슈는 아크릴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투명하게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초벌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위에다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아요. 이게 왜 수채화물 감은 안 되냐면 지금 조금만 연해지니까 이게 이렇게 기포처럼 먹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크릴 혹은 아크릴 과슈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점점 어두운 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표현해 줄 겁니다. 제가 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막 틱톡 같은 데서 유행하는 그런 미술.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물감 덩어리 해놓고 블렌딩하는 거 좀 비추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냥 즐기시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때부터 이렇게 비벼주면 돼요. 비벼서 내려오면 섞이고 살짝 또 위로 올려주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다른 색깔 섞이면서 또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안 했던 부분들까지 초벌을 마무리를 얼추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산호를 글씨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글씨가 지워지잖아요? 아,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게 지워지면 안 되니까 저희가 마스킹을 글씨 위까지만 딱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조심 그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톱으로 이렇게 그으면 그냥 끝장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물감을 연하게 바르면 뒤에 있는 색깔이 나왔었거든요? 요 색깔이 비쳐나왔는데 다시 마른 다음에 위에다 올려주면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중요한 것, 모든 수정은 마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거울이에요. 음각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양각이에요. 이런 산호는 약간 명도 대비를 조금 심하게 해서 이 굴곡진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면 갑자기 멋있어 보여줘요. Hi everyone. Today I'm going to draw under the sea because I have silver button.
좀 어두운 색을 하니까 좀 깊어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10만 구독자를 돌파한 앞으로 배워야 할 길이 많은 유튜버 그리다입니다. 많은 유튜브 여러분들 콘텐츠에 머리가 아프시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같이 의논해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유튜버분들의 연락 기다립니다. 아, 광고도 기다립니다. 물고기. 물고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약간 지금 영어권 나라도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잉글리시 잠깐 섞어서 할 건데 일단은 지금 하는 게 일단 약간 피쉬 그리고 있는데 약간 니모 친구 그 도리 느낌이 나긴 하는데 도리 종인가 싶기도 한데 약간 도미가 생각나기도 하고 like yellow fish 어떤 drawing 유튜버 10만 구독자 기념으로 합방했으면 하는 유튜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댓글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뭐라고요? 에이전트 H요? 아 부끄러워요 아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헐 다이어트 해야겠다 여기는 바다랑 좀 연결이 되도록 색깔이 너무 튀지 않게 바다 아까 썼던 색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연결을 이 부분을 바다 색깔이랑 잘 연결되게 잠깐 방금 뭐였지? 방금 뭐였지? 꿈꿨나? 어쨌든 여기를 바다 색깔이랑 연결이 되게 바다의 어두운 색이랑 비슷하게 어둠을 잡아줍니다 일단은 여기 아래쪽 어둠도 약간 잡아주고 여기가 칠하고 나니까 좀 튀네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근데 여기에 약간 핑크색 산호를 넣어볼까? 하면서 약간 나 원래 여기다 넣으려고 했어 또 바다 하면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 물방울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흰색을 그려볼 거예요 밝은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크게 있거든요 밝음이 있으면 또 어두움이 있어야 되니까 어두운 그 흐름들을 살짝 정리를 해줄게요 I will draw Dory You know Dory? Dory is a friend of Nemo 도리는 여러분 purple and yellow plus very cute and yellow color here it's not difficult because 아크릴 과슈는 불투명성 is very good 다시 이제 산호 쪽으로 왔는데요 산호를 제 마무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는 진짜 너랑 끝내야 돼 아 날 내버려 둬 아 진짜 질척거리지 마 약간 지금 징그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징그러운 게 산호의 매력이에요 그리고 항상 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이거 손톱이나 아무거나 뭐 단추나 그런 걸로 한번 긁히면 다시 그려야 되니까 그런 거 조심해 뒤에 있는 암석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뭐가 있는 듯하게 느낌을 내줄게요 산호초가 동물인 거 아십니까? 산호초가 동물이래요 산호초는 또 바닷속에 굉장히 화려한 컬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맞춰서 화려한 색깔을 쓰고 있습니다 제 잠재력에는 알록달록한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그걸 산호로 비유를 한 겁니다 물방울을 찍을 때는 좀 행복한 상상을 해야 돼요 비눗방울 아니 비눗방울이네 물방울 재밌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실버 버튼은 나의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잠재력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막 잠수한다 앞으로 난 추락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dolphin 그려볼 거예요 dolphin 실제로 본 적 있어요? A dolphin이 pink dolphin이 있고 gray dolphin이 있는데 저는 어떤 dolphin을 그려볼까 하다가 약간 핑크랑 그레이 그 중간 그 사이 어딘가 약간 여기 핑크끼 조금 넣었거든요 이게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핑크 돌고래는 또 엄청 핑크색이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생뚱맞은 애가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 두 개를 약간 섞은 느낌을 내줄 거예요 핑크색 빛을 받고 있는 돌고래 느낌? 동물을 할 때는 눈, 입 이런 게 딱 보여야 돼요 그래야 아 제가 누구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얘도 이제 이 몸통 아까 하던 데만 자연스럽게 해주고 얼굴부터 또 시작을 할 거예요 고양이는 돌고래는 아 되게 높은 소리인데 돌고래 소리 약간 저희는 we are like 100,000
subscriber. 약간 내 소감 해보면 일단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가끔 너무 신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귀엽게 봐주시고 칭찬의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함께 해요. 저희 죄송한데 출구가 없거든요. 들어오시는 건 마음대로인데 나가는 것 같아요. 말하거든요. 제가 쫓아갈게요. 많이 봐주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얘기해주세요. 여러분들 저희 오래오래 함께 해요. 한번 갖다 대볼게요. 오! I will 그 수정 like naturally. 햇빛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을 약간 섞은 느낌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얗게 또 블렌딩을 해주면 좀 더 햇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드디어 다 했고요. 이제 여기 3M 테이프를 붙였는데 이게 약간 두께감이 있어서 좀 더 튀어나온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떼가지고 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였고 이렇게 뗐고 이게 또 한 번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럼 좀 더 튀어나와서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입체감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려고 해요. 뒤에 있는 약간 물고기들 이런 거를 그려볼 거예요. 제가 10만이 돼서 신나가지고 Q&A 영상을 찍었었는데 거기 또 Q&A 영상에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부분 되게 많이 올려놨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또 댓글로도 궁금하신 점 달아주시면 열심히 또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많이 봐주세요. 이게 원래 막판에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좀 했어야 되는데 이제 생각이 나서 이걸 지금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하실 때 이 빛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잘 얘네가 퍼져나오도록 블렌딩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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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중에 최종 중에 최종 화이트가 안 먹을 땐 그냥 덩어리째로 올려버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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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파일 최최최 최종 파일. 오 예. 그리다. 자 오늘 이렇게 실버 버튼 커스텀 해보기 컨텐츠 무사히 잘 끝냈는데요. 저의 무한한 잠재력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살짝만 긁혀도 바로 아래에 이 은색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핸드폰 케이스에다 그리시거나 이런 재질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실 때는 꼭 바니쉬 작업을 해서 얘네가 어딘가에 긁혀도 작품이 훼손되지 않게끔 보관해주시면 되고 저는 오늘 바니쉬를 바르지 않은 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버 버튼을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100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